오늘의 요리, 영양찰밥과 파프리카 물김치를 다시 살펴볼까요? 영양찰밥은 먼저 미지근한 물에 구기자를 넣어 3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밤은 8등분하고 연근은 잘게 썰어줍니다. 돌솥에 불린 찹쌀, 기장, 손질한 밤, 연근, 구기자 우린 물을 넣어 뚜껑을 연 채 끓여주세요. 여기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면 위아래로 고루 저은 뒤 불을 꺼주세요. 밥물이 잦아들면 뚜껑을 덮은 뒤 약불에 1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불린 구기자, 잣을 넣고 고루 섞어 3분 정도 뜸들여주면 영양찰밥 완성! 파프리카 물김치는 먼저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물을 넣고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빨강, 초록, 주황, 노랑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이는 껍질째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믹서에 손질한 빨강 파프리카, 소금물, 고춧가루를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체에 받쳐 국물을 걸러낸 뒤 소금물, 설탕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절인 양배추, 손질한 오이, 초록, 주황, 노랑 파프리카, 배, 채 썬 대파, 마늘, 생강을 고루 섞어줍니다. 여기에 김치 국물을 부어 김치통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정도 실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해주면 파프리카 물김치 완성! 오늘의 요리, 영양찰밥과 파프리카 물김치로 건강 밥상을 차려보세요. 야, 선생님, 네. 뭔가 오늘은 왕의 밥상 같아요. 네. 뭔가 느낌이 네. 영양찰밥도 있고 이건 초밥도 있고요. 네.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양찰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예, 한번 네. 맛을 보세요. 그러면 밤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야,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뜨거. 야, 사실 저는 그냥 밥만 못 먹거든요. 네. 항상 반찬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건 그러지 않아도 되겠어요, 선생님. 그 소금 간도 살짝 되어 있어서 예.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밥을 먹는데 이렇게 씹는 식감이 여러 가지 나는 거 정말 새로운 것 같은 게. 맨 첫 번째로 밤이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게 씹히고요. 네. 근데 또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는 게 연근이에요. 그렇죠. 연근이 아삭아삭 푹 퍼졌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네.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살아있고요. 네. 요즘 걱정됐던 게 이 구기자가 약간 단맛이 나가지고 밥하고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은 안 나요. 구기자가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달큰하면서도 더 맛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뭐 하나 네. 톡 씹혔는데 잣이에요. 잣 향도 정말 좋고 이 밥만으로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밥 위에다가 선생님께서 장조림하고 뭐 더덕인가요? 네, 더덕 장아찌 이렇게 주먹을 조그맣게 한 입 크기로 쥐어서 네. 장아찌 종류 이게 더덕 장아찌 그다음에 네. 장조림 오이 장아찌 또는 명이 장아찌 네. 깻잎 장아찌 다 좋습니다. 그런 장아찌들을 이렇게 싸서 드시면은 또 색다른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밥만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네. 밥이 좀 식으니까 오히려 찰떡 같아요. 찰떡. 찰떡? 네. 그렇죠. 찰밥이니까 네. 찰떡이죠. 이렇게 장아찌랑 먹으니까 간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들이 나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도시락 싸도 훌륭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국물을 떠서 드셔보세요. 소화제 네. 역할도 되지만 굉장히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자, 물김치. 저도 이제 물김치 좋아할 나이거든요. 이제 얼큰하게 김치 해가지고 먹을 나이인데 맛을 볼게요. 야, 그 정말로 물김치를 만들었을 때 그 칼칼한
칼칼함과 그 매콤함이 있네요, 선생님. 네. 깊은 맛도 있고요. 네. 파프리카 갈아서 넣었잖아요. 네. 파프리카를 갈아서 넣으면은 조금 맛이 조금 그 향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면서 단맛이 우러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잘 숙성이 되면은 네. 정말 맛있는 그런 이제 톡쏘고 조금 이렇게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붉은 파프리카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색감도 예쁘게 붉게 잘 나왔고요. 그 무엇보다 저는 파프리카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고서 먹어도 네. 이렇게 아삭한 게 정말 신기해요. 예, 저 이거 이제 담은 지 3일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네요. 네. 근데 하루나 이틀 됐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네, 이렇게 손쉽게 물김치를 만들어 먹어서 정말 맛있었고요. 네. 선생님, 네. 내일은 제가 선생님께 직접 요리를 배워보는 날이에요. 네. 천천히 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을 호로록. 찬바람 부는 요즘 생각나는 온면 기대 많이 해주세요.